지영아, 유튜브 그만 봐라. 지영아, 유튜브 그만 봐. 유튜브 그만 봐라. 유튜브 그만 봐. 전화번호 하지 마. 그니까 너무 구경하면서 가느라 그런 거나? 진짜 매너 너무 없다.
얼마나 예쁘다고 다가 아니죠. 얼마나 잘하는지 볼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소원을 위해 하페라 가수입니다. 예? 하페라 가수예요. 아, 그래서 가수. 이렇게 노래 잘했군요. 진짜로 제 친구들이 그냥 저 젊었을 때 보는 것 같아요. 어머님 오늘 젊었을 때 이랬었어요? 지금 비웃지 마세요. 비웃다니요. 훌륭한 딸을 키워내셨는데요. 저는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을 존경합니다. 또 호모진 맛도 정말 좋고요. 꼭 드셔보세요. 일단 즉석무침이라는 게 장점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야채들의 아삭함을 같이 식감으로 살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즉석무침이 좋거든요. 일단 이 아삭함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이 아삭함을 야채 아삭함을 드셔야 돼요. 이야 아삭아삭 한우 어?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욕심마저 벗어던진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이런 야채들의 아삭함을 같이 식감으로 살려드리기 위해서 이 야채들의 아삭함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준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는 또 딸 엄마와 딸의 정성이 가득 담긴 홍어무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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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신데요? 주영아 일어나. 주영아 일어나. 아니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잖아. 뭐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지. 그렇게 일어나라고 내 말은. 뭐하냐? 와 주영아 지금 약간 부어서 제니 닮았어. 일로와 봐봐 진짜로. 아 진짜 제니 느낌 나. 빨리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제니 느낌 나. 한 번만 와봐. 아 오빠 좀 아 진짜 제니 느낌 난다니까. 어? 주영아 이거 봐봐. 오빠도 비 같아. 주영아 이거 봐봐. 뭐? 이거 봐봐. 아 일로 와서 봐봐. 아니. 어? 오빠도 비 같다고. 비? 어. 나 비? 코트 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럼 형은 비예요? 이런 비웅신 새끼. 비웅신 새끼. 이런 개새끼. 이런 쥐발 새끼야.
주영아. 왜? 빨리 준비해. 알았어. 주영아, 채소의 아삭함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영아, 지금 이 순간. 나도 나오고 싶어. 6시 내 고향. 어? 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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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6시 내 고향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어? 진짜 아이 개무시하는 거야, 사람을? 어? 어? 아! 빡쳤다, 지금. 9시 뉴스 잘 안 나왔어요. 저 뉴스 안 나왔어요. 주영아, 댓글 안 하네. 코트F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대훈아 대훈아 일어나야지 물결표. 너 계속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 순간 잠들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갑자기. 주영이한테 방송 좀 맡길게요. 저는 10시에 딱 일어나서 준비 후다닥 하고 바이크 기름 넣고 그러고 여기 바이크 전달해주고 저기 할게. 주영이한테 나머지 방송 맡기겠습니다. 점마 빨리 씻고 와야 내가 잘 수 있어요. 인정? 전마가 일어나야 돼.
내가 코골이 괘씸하다고? 내가 뭔 코골이가 있어? 심해? 아, 진짜? 근데 베개가 좀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베개가 높아서 그런가 봐. 베개 낮은 거 베면 우리 집에서 코안 골아. 조용히 씻고 있으니까 나오면은 주영이한테 카메라를 맡기고 조금만 더 씻게요. 아, 근데 옷에서 존나 신내난다, 씨발. 어우, 냄새. 어우, 냄새. 미안. 알프는 지금 인천에 있죠. 수염이 너무 났네. 아, 그준 망고 먹었어.
한나라당 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일부러 유방 살짝 보이게 한 거야. 나서서. 주영아. 나한 시간만 너가 좀 맡아줘. 친구 아니야? 어? 조카 9시로 예약했어. 9시로 예약했다고? 제발. 그렇게 급하게 문자더니 뭔 소리야? 9시 말고 나갈 때 예약해야지. 9시부터 3시까지로 했어? 진짜? 아니, 빨리 나가자는 게 아니라 나는 체크아웃 시간까지. 아니, 너가 그러고 나 알고 왜 이렇게 빨리 깨웠냐고. 그럼 나는 안 돼, 주영아. 마, 너무 피곤해. 조금만 잘게요. 한 시간만. 아, 안 돼. 일어나. 한 시간 잘 거야. 아. 한 시간 잘 거야. 아, 일어나. 뭔 자. 싫어. 10시에 깨워라, 주영아. 인천밤꽃 태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만세하고 주무시면 안 돼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호트의 프엔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형은 집 같은 시남자야. 음탕한 돼지련 유방 뜯어줄까? 아우리야. 미안해. 이렇게 또 자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일어나. 싫어. 오빠. 싫어. 일어나야지. 싫어. 또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해. 싫어. 오빠. 싫어. 일어나야지. 싫어. 자고 제니다. 있으면 어떡해. 어? 제니다. 아, 미친. 제니예요, 여기가 여러분들. 바로 소카존이랑 개꿀이거든? 오, 제니다. 좋아가지고 웃는 거 봐. 우리 좋아서 웃는 거겠니? 오빠 일어나야지. 빨리 씻어. 안 돼. 빨리 씻어. 씻어야겠다. 10시 반에 깨워라. 아 진짜 오빠, 그럼 소파 오빠가 차에다가 진다 실어 놓고
빨래방 가가지고 내거옷오늘입을것들 빨아놓고그리고10시반에나깨워아진짜뽀아치고제일형수처럼개올라가아진짜빨리아알았지빨리일어나야지아이빨리그렇게해놔아오빠오바야좀하나제발아지금왜저러는거야아너가해 너가해니가아씻지말고가그러고아니내가이따씻을걸10시반에깨워나준비하고10시반에깨워아그럼속하라아니왜아지금왜저러지이게남자지 준비하고차가져와가지고아니조용히해내거캐리어랑이런것들다해가지고옷입을것들코인빨래방가서다빨아놓고그리고차에다실어놔그다음에옷여기다갖다놔두고10시반에딱깨워 나지금혼자9시나가려나야상으로나가려어그래오빠알아서그냥가안돼안돼안돼천밤꽃대우님별풍선10개감사합니다기왕나간김에설렁탕도하나사오라하죠그래그나갔다올때제주올레국수그거고기국수한그릇좀포장해와라 그리고디저트로제주감귤천혜향레드향이런것들해가지고한세가지정도만 알라봉이랑알았지호트의바깥국님별풍선10개감사합니다주영아불평하지말고남자가시키면빨리꼬들밥이나해와라 정확하게우리시청자분들의니즈를파악하고있구만아주멋지구만그럼이게남자의삶이지잘생긴데비결이뭐예요생긴건타고나는거예요어떤노력으로만들어지는거아니에요흑자들은야기하죠잘생김의비결이뭐냐고그럼전그렇게대답합니다타고남고준이오랜만이야나
인천밤꽃 태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럼 나간 김에 바이크도 좀 반납하라 하죠. 호트의 풋가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남자가 좀 자겠다는데 말이 너무 많다. 빨리 꼬들밥 해와라. 들었지? 들었지 이즈라. 들었지? 들었지? 들었지요? 들었지요? 주영아. 저 발작 하는 거 존나 웃긴다. 오빠, 일어나야지. 아직까지 이렇게 자려고 하면 어떡해. 이렇게야. 호트의 풋가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리야 주리야, 윤군 영상 틀어줘. 윤군 영상, 고생. 주영아. 아, 왜? 알았지? 아, 오빠. 응. 진짜 짜증나게 하지. 차 가지고. 아, 10시 반. 오빠, 여기 눈앞에 저게 우리 차야. 저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10시 반에 깨워. 아, 너무 싫어, 진짜. 아니, 나 입을 옷이 없어. 아, 입을 옷이 왜 없어? 그리고 오늘 가는데 이걸 빨래방에서 한 시간 동안 어떻게 기다리냐고, 지금.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 아, 그거 진짜 조용히 좀 해라! 자식이. 지금 바지 뭐 입고 있어? 파란색 입고 있어? 그래. 그거에다 입고. 뭐 임마? 그거에다 입고 가, 더우니까. 자식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바지 꺼내와. 내셔널 지오그래피 바지 꺼내와. 내셔널 지오그래피 바지 꺼내와. 내셔널 지오그래피 바지 꺼내와. 감사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바지 꺼내와. 기로만 조용히 깨우라고 이어폰 내야. 빨리 빨리 벗어. 벗어 빨리. 물 버리기. 알았어.
그거 저 뭐 좀 마실 거 없냐? 응? 그래. 인천밤꽃 태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에이 두 손으로 안 주나. 김인직 목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청해향 사다가 껍질이랑 흰살 다 까놓고 꼬들밥에 갈치조림 내와. 아 너무 웃기다. 그죠 뭐. 아, 근데 주제곡이나 좀 들어야겠구만. 아주 좋구만. 나는 야 박력 있는 남자 가슴이 뛰어버린 상남자. 와, 주영아, 날씨 너무 좋다. 어? 주영아. 인천밤꽃 태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분위기도 허한데 정리하면서 노래라도 한 곡 좀 뽑아보라 하죠. 누구세요? 저요? 몰라요. 호트위프 깍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하면 석 나가겠다. 그래도 꼬들밥은 태와 주영아. 주영아. 주영아, 천혜향이랑 레드향 사와. 갈치조림 가져와.
제주 올레국수 가져와. 흑돼지 가져와. 꼬들밥 가져와. 아, 머리 감아야 돼. 존나 귀찮다. 아, 맞다. 바이크 기름 채워주고 와야 돼. 와, holy fucking shit. 양말 신고. 바이크 기름 채워줘야겠다. 저 입냄새 안 나요. 어. 응? 여기가 삼 번도 양치 안 했지. 어? 삼 번도 양치 안 했지. 여기가 삼 번도 양치 안 했냐고? 어. 어떻게 알았어? 어, 만약에 여기가 칫솔이 분명히 달렸고. 양치할까? 어? 사고 싶은 대로 살아.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인정. 사람답게 살자고? 아니 어째 그러냐 씨발. 아 알았어, 이빨 닦을게. 개개개개개개. 아 좋네. 어디 지금 저 남자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 저 개개개개개. 아 시끄러워. 꼬들밥 해와. 네가 해와. 꼬들밥 해와. 천혜향 가져와. 알았어, 이제 안 할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니입니다. 제니 좀 보세요. 이야 예쁘다. 제니 좀 보세요. 우와 제니다 제니. 우와 투턱 제니다. 우와 미군 제니다. 등발 좀 보세요. 내가 등발을 어디서, 나한테 어깨 개쩌는데 봐?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야? 우와 분노의 질주에 나온 미셸 로드리게스다. 양치나에 들어올게. 방제 제니. 방제. 인천밤꽃 대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가 문제니? 제니 덜덜덜. 제니다 덜. 호텔 박가국님 별풍선 아, 10개 방송이야. 감사합니다. 아 양치나 해. 시간 갈고도 외모 칭찬 해주면 바로 잇몸 만개함. 이게 무슨? 어 소라이 같아 진짜. 좋아 죽죠? 좋아 죽죠? 아. 좋아 죽죠? 아. 엄청 좋아하죠? 와. 결혼하면 이 여자 얼굴 이거 매일 볼 거 아니야. 와 주영이랑 결혼하면 이거 맨날 볼 거 아니야. 이야 정말 가관이다 가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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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래, 주영이랑 결혼하는 남자는 로또 당첨이지 뭐. 그치 주영아? 응? 아침에 화장 없는 핏기 없는 얼굴엔 재미가 보이고. 일곱 조건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제니 엄마 꼬글 뷔페 와. 와, 3일 만에 양치 대박이다. 임천밤꽃 태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제니님 카카오톡을 안 보셔서 별풍선으로 말씀드립니다. 스케줄 밀렸어요. 멤버들 대기 중입니다. 아나따가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게이 티셔츠 어디서 샀노? 이거 마르디 메르크디. 나 이래. 마르디 메르크디 맞나? 아, 그 말 맞네. 응? 가져가 이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빨리 할 수 있어. 아니야. 제니 화장하는 거 봐야지. 호트의 북각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개식뷰티 김제니 편인가요? 근데 진짜 내가 봐도 홍현이 존나 닮았어. 내가 봐도 홍현이 존나 닮아가지고 할 말 없는데. 아, 더워. 하늘 밑줄 트리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 방 처음 왔는데 너무 재미있네요. 자주 놀러 올게요. 아, 100개 감사합니다. 어머머머머. 고맙습니다. 100개. 양말 걸고. 양말 걸고 나왔다. 아씨. 주영아, 바이크 갖다 주고 올게. 어?
빨리 갔다 와. 300m밖에 안 돼. 양말 없어 근데? 내가 꺼내놨다고 했잖아. 거기 있어. 어디? 어디?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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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아, 바로 내가 여기 돈 좀 어디? 아. 어디? 여기? 어디? 아, 머리 에센스가 없어가지고 엄청 난리가 났네. 이거 괜찮은데? 아, 진짜 빨리빨리 안 하는 거 짜증난다. 이런 거 날 왜 끼운 거야? 오면서 혹시 필요한 거 있어? 아니, 없어. 남았다가 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가 저렇게 땡깡 부리면 주영개이는 무슨 생각 등? 아니 방 몰라. 나는 저런 거 많이 안 봐서. 이제는 좀 잘 나오게 불가리스 같은 거 사다줄까? 아니 어차피 나가서 먹을 거니까 그딴 거 들 시간에 빨리 잘 나오게 불가리스 같은 거 사다줄까? 저 머리 좀 많아요. 갔다 올게. 진짜 빨리 갔다 와. 카드 어딨어? 키카드? 테이프 왜 있겠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게이 근데 얼굴 살 빠지면 장난이 아니라 진짜 쟁이 되겠는데. 얼굴 살 안 빠져. 나는 키카드 없어. 어제 네가 갖고 왔다 왔잖아요. 키카드 없어. 어디 갔지? 키카드 어디 갔지? 아까 그 바지에도 없는데. 여기 있네. 아, 바로 있는데 일부러 저러는 거야? 갔다 올게. 바로 있었는데
일부러 저러는 거야. 사람 말리게 하려고. 너무 해줘버릇해서 그랬네. 맨날 해줘버릇해서. 뭐가 많다. 잠시만요. 저희 안 사귀고요. 마스크 못 끼고 간 거지? 공연이 나왔다가 너, 여러분들 너무 극단적인 떡갈비야? 아이고. 아, 떡갈비? 떡갈비 안 먹었어요. 아, 잠깐만. 아, 이거 놀 데가 없냐? 잠시만요. 아이고. 따가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게이, 솔직히 지금 채팅창에 홍현이라는 책밖에 안 보이지? 키우. 근데 홍현이 닮았다는 거 너 솔직히 이제 인정해가지고 나도 그래 보여서 별로 생각 없어. 그리고 오히려 좋아. 좀 약간 정말? 와, 나 짐을 지금 잠깐만 이런 거지? 이랬다가 늦고 더 생기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 콜라포데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제주도 온 거 후회되겠는데 키키유. 아니야. 아, 후회되는 거? 아, 뭐 이렇게 내내 방송으로 날 괴롭히는 게 후회되긴 하다. 진짜 막 물건을 막 난리를. 아, 힘들어. 아, 젤리나 먹어야겠다. 아, 추워.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나 좀 부었어. 살짝 수수 듣겠다. 많이 먹어서 이번에. 해외 오고고님. 제주도 흐려요. 캐리어 특집? 사탄 돼지 욕을 해보라고요? 이미 말씀하셨잖아. 사탄인데 욕해봐서 뭐해. 아, 내가 방금 그랬잖아. 캐리어에 다 넣겠지? 아, 이랬는데 넣을 거 생기면 개빡칠 것 같아 했잖아. 한 바구니 안 넣네. 카리나가 뭐야? 카리나가 그 사람 아니야? 그 에스파파인가? 그 멤버? 맞죠? 에스파 카리나. 오늘은 이 얇은 자켓을 입을 테야. 스톤 아일랜드. 네? 아, 에스파파 탁치는, 아, 맞네? 그러면 그 누구였더라? 에스파파가 아니라? 노래 틀면 안 될걸? 노래 틀면은 포트게 스톤 왜 이렇게 크냐고요? 스톤은 원래 약간 큰 거 아니야? 남자, 이거 남자 사이즈일걸? 와, 이거 왜 나 집이 더 늘었지? 늘어났다고. 자, 이렇게 하고 지퍼 소리 개 웃기네. 내가 지퍼 소리 들으면서 방금 웃겼어. 캐리어 고생했어. 지퍼 그만. 나 로꼬 닮았죠? 나 로꼬 닮았어. 맞아. 나 로꼬도 인정. 로꼬 결혼해요. 근데 나 로꼬 결혼하는데, 지금까지 노래로 힌트 다 줬던 거 좀, 너무 매력적이에요. 지금까지 노래 냈던 거에 다 힌트 줬더만. 화장 안 한 거랑, 나 한 거랑 한 거 차이 많이 안 난다던데? 근데 화면에서 유난히 좀 심해 보이게 하는 것 같아. 근데 나 실제로 본 사람들은 화장 전도 차이 많이 안 난다. 왜냐면 난 되게 화장을 연하게 하거든요? 똥꼬야? 아, 두꺼운 거, 그렇지. 이게 눈이 이렇게 오늘 따라 엄청 뻑뻑하지? 몇 시에 일어나냐고? 방금 나, 아까 8시. 이 윤다람이 오면은, 오빠 오면은, 바로 나가게 입구에다가 다 빼놔야겠다. 일단은 여기 안에 뭐 없지?
아, 개웃겨. 노룩 댄스. 아, 옛날 그 노룩 누구지? 김무성인가? 그 정치인. 개웃긴 거. 향수를 또 챙겨왔어요. 캐리어 정보요. 저거 이거 그냥 쿠팡에서 분홍색 귀여워서 싼 거 산 거예요. 그래서 뭘, 잠깐만 내가 쿠팡 기록 한번 봐볼게요. 또 이거 윤태현 보고 있으면서 와 쓸데없이 막 저런 거 정보 주고 있다고 하겠지. 근데 이게 나야 어쩔 거야. 아 잠깐만 근데 솔직히 이 가방이 끈 어디 갔냐? 캐리어 안에 있나 봐. 이거 내구성? 이거 많이 내구성 좋죠. 저 진짜 이거 엄청 막 써가지고 야! 기다려봐. 은돌님 자꾸 저 이쁘다고 해주시는 거 감사한데 너무 민망해요. 와 진짜 와 얘 인성 뭐야. 아까 내 거 내 거 충전기 빼가지고 여기 바닥에 던져놔서 두고 갈 뻔했네. 아 진짜 오빠 왜 이렇게 인성이 이상하지? 아 방송만 키면 이상. 아 윤태훈 인성은 괜찮은데 노래하는 코트 인성이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유산균이랑 효소 먹어야겠다. 아 유산균 전에 먹던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세리박스 거 먹었는데 지금 이번에 여에스도 그거 비싼 거 한번 사봤더니. 뭔가가 뭔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마렵지가 않아 아예. 유산균이랑 캐리어 바이러스라고. 진짜 그런. 근데 빨리 올레국수 먹고 싶다. 저는 항상 올레국수 포기하고 자매국수 갔는데 오늘 자매국수 달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입맛 안 까다로워가지고 뭐든지 그냥 막 맛있게 먹는 편이긴 하거든요. 올레국수 웨이팅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가면? 와 이것도 안 났어. 좋게 생각하자. 아니요 여기 공항 쪽이에요. 공항 쪽. 자크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와 머리끈 왜 이렇게 많아. 올레국수? 그냥 아무거나 있는 거 먹고 싶은데 가까운 거. 그리고 거기 뭐지? 카페는 지금 갈 곳이 있어. 커피 원두 괜찮은 데 있거든요. 아 우니담 가자. 아까 덮밥? 우니덮밥? 홍솔 확률 1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님 저도 유산균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매력지가 않아서 고민했는데 고구마 한 상자 사셔서 하루에 한 개씩만 쪄드셔보세요. 하루에 한두 번씩 응가가 나오고 싶다고 항문을 매일 두드립니다. 제 응가로 너무 장난하지 말아주세요.
언제 가냐고? 어, 잠깐만. 내가 그냥 지금 다 갖고 나갈까?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못 들어오게 윤. 장문값 2개값 더 쏠게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낫죠? 지금 이거 다 갖고 나갈게 그냥. 인정? 다 갖고 나가서 차 대기시키고 그냥 그 바로 태워 갈게. 잠시만. 그러면 목적지. 그 내가 카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번에 갔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이름이 무슨 파트 2였는데 뒤에가. 혹시 제가 지금 드린 소스로 이름 아시는 분 있나요? 아니다, 여기나 가야겠다. 외도 339. 여기 괜찮잖아요, 그쵸? 런님이 파트 2요? 오션뷰로 그냥 여기 가지 뭐, 그러면. 듀폴에 여기도 좋아 보이네. 아, 그럼으로 파트 2! 홀. 감사합니다. 재방송이었으면은. 근데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 단 한 번도 내 방송을 키자는 소리 해본 적 없습니다. 저 사람한테. 진짜. 그랬는데 어제 내가 좀 감사 인사했다고, 어? 갑자기 딱 째려보면서, 아, 영업은 좀 그렇지.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나 갑자기 열받네. 근데 뭐, 그 전에 내 방송으로 많이 했으니까. 아, 여기 가야겠다. 여기, 카페 진정성. 여기 되게 괜춘. 여기, 그, 이호태우 해변 그쪽이잖아요. 카페 진정성. 기억해주세요. 오늘 갈 곳은 카페 진정성. 그리고, 풍솔 확률 1번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 근처 공유수구냐고. 덜 시키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매력 어필인 것 같아. 방송에서 딱 이랬고 끝나자마자 얼마나 수익 타려고. 여러분들 여기 근처에 고개국수 어디가 괜찮아요? 올레국수 거기 근데 웨이팅 있다며요. 먹돌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먹돌이라고 갈게요. 먹돌 가볼게요. 풍솔 확률 1번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형 방송 끄면 큰거 오지? 주영님이 기대한대. 3대 국수회관? 공항에서 포동정식이야? 고기국수 먹고 싶다니까? 그게 포동 고기국수야? 저 로꼬 닮았죠? 포동정식은 뭐야? 국수가 아닌데요? 포동포동하다고. 네. 올레국수? 아, 그래? 올레국수 갈게 그럼. 아니 지금 그거 웨이팅 있다. 웨이팅 있을까봐. 그럼 올레국수 아니면 방금 먹돌? 거기 갈게요. 방금 내가 먹돌이라 했나? 그치? 웨이팅 항상 있죠? 너무 배고픈데? 안 올? 올? 아! 웬일이야? 가자! 어, 다 했어? 어, 다 준비됐어. 그냥 바로 나가면 돼. 똥 좀 싸. 똥 아까 쌌잖아. 그건 말 맞네.
똥 30분 쌀 거면 저 새끼 뭐 먹고 왔다고요? 내가 아니라도 눈부시게 사랑받았을 너라서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호트의 풋가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윤태훈 방송 꺼지면 어떤 스타일임? 대체 어. 어떻게 하길래 BJ들이 사석에서는 다르다고 하지 디귿디귿. 어떤 스타일이냐고요? 잠시만요. 아, 정수기를 고쳤는데 안 고쳐져가지고 또 불렀는데 또 안 고쳐졌어. 이건 진짜 웅진코웨이 무슨 나랑 뭐 있나봐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미쳤나봐. 아니, 고쳤는데 안 고쳐졌어, 그대로야. 그래서 다시 왔어. 안 고쳐졌어.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이게 뭐예요? 근데 의무 사용 기간이 작년으로 마무리됐더라고요. 그러면 나 이거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래요? 어, 냉수 맞아요. 바국님 저랑 왜 똑같아요? 어, 맞아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웅진코웨이를 집에 썼어가지고 그냥 당연히 웅진코웨이 썼는데 지금 냉수 안에 얼어서 웅진해지 센서까지. 아, 의무사용 기간 끝났으면? 청문 아이스야? SK 것도 많이 쓰던데? 아, 청문 아이스가 개꿀이에요? 아, 그러면 오늘 진짜 바로 해지 때려야겠다. 안 되겠다. 그냥 오지 마세요. 해지하게 이럴까? 해지. 렌탈해야지. 그래야 관리해주. 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계약 내용 확인. 코트 화장실이야. 이거 어떻게 보지? 아, 일단은 오늘 고쳐보고 상황 보고. 지금 친구가 집에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일단은 오전 중으로 다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친구 아닙니까? 아, 갑자기 엄청 행복해. 생수 쉽게 먹는 게 편하다고요? 근데 저희가 일단은 물을 많이 먹고 강아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커피를 많이 내려 먹거든요. 그래서 얼음 정수기가 필요해요. 물 사 먹어 봤는데 나는 얼음 정수기 쓰는 것도 나쁘지 않던데요.
3시 비행기야. 야, 한 번만 물어봐주면 안 될까, 나른 사슴님? 나른 사슴님, 어제 그리고 덕분에 입금 받았거든요? 고마워요. BTS 광고 정수기, 그게, 그게 옹진코에일걸요? 근데 이번에 웅진코웨이에 새 모델 나왔던데? 좀 작은 정수기, 냉장고 정수기 딸려온다고? 우리 집에 오피스텔이라서 빌트인 그거예요. 어제 주사위 6위였네 오늘. 뭐예요? 코웨이는 방탄 청혼하에서 임영웅? 오, 수돗물 맛이라고요? 그건 좀. 아리수는 서울에만 나오는 거 아니야? 저 가장 좋아하는 여가수요. 저 장혜진이에요. 한 명만 뽑자면 장혜진 좋아해요. 장혜진 발성도 좋아하고 장혜진 목소리도 좋아하고. 그래서 전 좋아하는 가수를 절대 안 따라해요. 왜냐? 좋아만 하는 거죠. 저는 장혜진님하고 완전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맞아요. 다시는 마주치지 마세요. 그래, 나란 사람 버리고 떠나도 널 미워하지 않아. 20년도 시절 문채원 같은 주영수 어디 가고 웬 춘혁 앉아있냐고요? 거울 봐. 지하? 근데 나는 약간 조금 더 막 허스키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갈갈한 목소리 좋아하는 것 같아. 다시는 마주치지 말. 왜? 제주도 3일차. 해령? 해령도 반지 하나? 반지 하나 노래 진짜 좋아. 전인권 같은 스타일은 너무 극단적이고. 나 멍멍이 같아요? 침대 두 개라서 따로 잤어. 근데 그 전날은 술 너무 취해가지고 침대 편한지도 모르고 잤는데 여기는 오늘은 엄청 편했어. 편하네. 근데 이번에 아뮤소에 와주신 콧박이 분들이 뭐지? 저한테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 왕따시키고 저한테 인사도 안 해주셨더라고요. 저 왕따시켰어요. 그럼 네가 핸드폰 가져가. 말 안 하게. 맹금류님 저 보셨어요? 저 잘 때? 저 잘 때 추한 짓 안 했어요? 그래, 난 뚱뚱하잖아. 나 뚱뚱하긴 해도 난 뚱뚱해요. 그리고 저 일단 등치가 엄청 작아요. 아, 근데 내가 기침이요? 저 그 뭐지? 아니야. 가자.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잠그면 돼. 혹시 더 넣을 거 있을까봐 그냥. 더 넣을 거 없어. 응. 가방 정리 좀 해줘. 이거. 정리한 거 그냥 닫으면 되는데. 아, 해줘. 해줘. 마스크도 있어 혹시? 마스크 여기 있잖아. 응. 헤이.
다리 상처가 많아. 다리 여러분들 싸우다가 상처 상처랑 가방 줘. 여기다 그거 하면 되지 않나? 되게 좋았다, 그치? 맞지? 좋았지? 체크아웃 한다고 얘기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저거 가야 돼, 로비랑 봐. 어차피 1층으로 나갈 거니까. 오빠 거 핸드폰 해 충전하지. 죄송한데. 노래 틀고 자가지고 빠졌지? 아니 안 빠졌어. 아 스트레스 받아. 싫었어? 아, 병신. 아니 이거 지금 제대로 된 연결 상태가 아니라서 계속 이래. 종일 이래 종일. 아 징그러워 씨발. 병신 개띠. 이걸로 그럼 다시 끌게. KT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겠지 이제. 찾아 오빠 일단. 여러분 KT 때문에 그래. KT 걔 쓰레기 기업. 병신 기업. KT 계속 켰는데 계속 꺼져. 그러니까. 쓰레기. 그러니까 어제 그 새벽부터 계속 그랬던 거야. 봐봐, 엘베에서도 아예 안 끊기잖아. 몰라, 뒤로 와, 뒤로. 응, 내일 줄게. 냉동료. 다람아, 잘 갔다 와. 돈 많이 벌어. 차는 바로 앞에 탈 수 있는 거야? 응. 와. 제가 어제 탔던 그 모델이죠? 바이크 잘 샀습니다. BMW 사고율도 안 났고요. 긁힘도 없었고요. 수고하세요. 그렇지, 드디어 그 말이 나오네. 코트 형 바이크 잘 타긴 하더라. 어? 뭐라고? 저기로 가자, 저기로. 아, 조식 먹자고? 너도 그랬나 하라. 먹자, 먹자. 아, 그래? 그래, 이거 진짜 얼마나 먹었는데. 응? 요거, 요거. 5,160만 원. 무게가 자그마치 427kg. 주영이 타고 나 타고 해가지고
700kg이 넘었을 텐데. 800kg. 아, 700kg. 800kg짜리 바이크.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제. 진짜 끈각 존나 나는데 허벅지 힘으로 버텼어. 내가 허벅지 힘은 좋거든. 그러니까 저게 730kg이라고 치고, 아까 저게 아까 저게 530kg. 그리고 내 몸무게 117kg. 거기다 주영이 몸무게가, 주영아 너 몇 킬로야? 몇 킬로야? 어? 몸무게? 어. 킬로. 60? 어, 60, 65. 65?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60이잖아. 오빠, 내 키 60이면은 숨 안 쉬어줘야 돼. 숨 안 쉬어야 된다고? 숨 못 쉬고 있잖아.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700kg이 넘지,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지? 700 넘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아? 730kg 정도 되지 않을까? 아, 계산해봐봐. 내 몸무게 117kg. 주영이 몸무게 60으로 계산해. 그리고 아, 헬멧이랑 뭐 기타 잡다한 것들 달아놨으니까 3kg 정도 된다고 치고, 그러면은 520kg에다가 와, 나 117kg 맞아. 집에서 보여줄게. 뭘 해봤자 600이야. 개소리야. 저 바이크가 400, 아 그런가? 아 그러네. 427kg에다가 어 그러네. 해봤자 600kg이네. 어 620kg 정도? 620kg 정도 되겠다. 드디어 네 바리를 타보는 건가, 주영아? 내가 운전할게. 그래서 일부러 오빠 추가 안 했어, 운전자. 내 핸드폰 여기 넣어놨지? 가자. 주영아, 우측 통행해야 돼. 우측 통행해. 주영아, 너 인간 웰시코기지? 맞지? 너 인간 웰시코기 맞지? 너 인간 웰시코기 맞아? 주영아, 전면 보고 걸어야지. 주영아, 앞보고 걸어야지, 앞보고. 우리 차 캐스퍼 어딨어? 연보라색 저 차야? 1시 40분 거 타거나 2시 거 타면 될 것 같아. 아. 아니, 2시 거 타도 되겠다. 어차피 뭐 생체 돌아가지 했으니까. 그래.